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성경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으신저 너희의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으신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보다 화 있으신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증거하는 입술이나 모든 행동이 듣는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방송을 계속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모든 뜻에 순종하여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끝까지 잘 증거해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요즘은 세상이 좀 어려워졌어요. 막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려워졌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성경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근데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복과 화를 받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복 받을 자도 있고 화를 받을 자도 있어요. 항상 뭐 예수 믿는다고 은혜가 되고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화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인가 화를 받을 사람인가 그거를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산상팔복 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도 수제자지만 직업이 틀리죠. 서로 누가는 의사고 마태는 그런 의사가 아니죠. 그냥 뭐 일단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누가는 의사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누가가 쓴 이 같은 말인데도 누가가 받았은 거와 마태가 받았은 건 서로 틀려요. 그런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 더 많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성령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바로 쓰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골라서 복 못 받을 자리에 자꾸 앉으면 그건 뭐 복 못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했는데, 오늘 보통 얘기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는 아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틀린 말 같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목자, 신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이게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부자면 그러니까 복이 없다는 말이죠. 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제일 먼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또 21절에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한 건 누가복음이고 조금 자세하게 말한 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래서 제일 첫째 복과 화를 받을 자의 제일 첫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뭐 부자라고 다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말, 부유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봉사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고 산다. 그 사람이 부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가난한 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핵심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그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다. 떤단 말은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그거는 뭐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로 서야지 하는 그런 경각심의 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꼭 이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주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낸다. 공수.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일상생활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생각해보면은 맞는 소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에 복이 있느니라. 배부른 자가 화 있을진저. 저는 복과 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붙인 거예요. 배부른 자가 화 있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 저는 일상생활하면서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적이 너무 많아요. 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막 과하게 막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고 폭력 있게 배려를 못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런 소리. 그 소리가 싫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아도,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에? 텐싱을 받아도, 그래, 그래라. 그리고 내 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상한,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걸 참고, 에이, 아홉 번은 내가 참아도 열 번째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열 번째까지도, 아흔 아홉 번까지도, 백 번까지도 참으라. 그러면. 참으린 자, 세겸은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정도, 어느 정도 가서는요, 그것도 좀 사람이, 성질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얼굴이 혈기가 오르고, 또 어떤 때는 막 그 눈에 이게 저 부드러운 기가 아니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말 맞다 살기가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나도 느낌이 그럴 때 참으라 그럼. 미움을 받아도 배척을 받아도 참고 견뎌라.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다. 그걸 못 참고 그냥 난 거 참아 그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는 예수 믿지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도 참고 견뎌라.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읽다가 그런 말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로 갈아입어라. 그 세마포라는 말이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복이거든요. 예복. 근데 장례식 갈 때 예복, 결혼식 갈 때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게 조금 자유스러워졌어요. 네타이 안 매기도 가고 뭐.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복을 갈아입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기도의 옷을 입어라. 그게 세마포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듭난 자의 영의 옷. 그것이 올바른 예복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라는 말은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예복이, 이런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서 예복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능력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공회 앞에서 떠났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종종 온다. 그런 말. 마태복음 24장 9절에 환난 때에 너희를 죽이려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든지 예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떤 해를 받는다. 그러면 너는 택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우리 마음속에 맞는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뭐 성경 읽다가 그냥 깜짝 놀라야 돼요.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의 택함을 받은 자여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나의 택함, 예수님의 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같이 있어 막 어울리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적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뭐 이게 이제
야유회 같은 데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래요. 응? 근데 이제 내가,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저기, 세상 노래 아는 게 없고, 그냥 핑계 대는 거죠. 세상 노래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아, 나를 좀 빼주시오. 그랬더니, 찬송가를 하래요, 찬송가. 그랬더니, 찬송가도, 뭐, 여기서 못 하고 왔다 하더니, 그럼, 복음송가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이렇게 술 먹고 놀고 그런 데 와서 하라고 맺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이고, 찬송가를 부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서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것이 찬송가인데, 우리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든 것이 찬송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뭐 듣겠다 그랬더니요, 미워하더라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아이, 목사님 말에 너무 고지식하다 그래. 나는 고지식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노인들 모여가지고는요, 그것을 제일 좋아해. 응? 뭐, 그, 요새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가라. 세상, 아직도 난 갈 데가 멀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를 보면은, 건설적인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 부르면 슬그머니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든지 그래요. 그 자리를 이탈하기진 않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인 그런 닉네임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고. 미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소지 일관 신앙의 자세를 지켜야지, 에이,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술 한잔 먹고 나도 그냥 같이 어울리면, 얘 예수 믿는 목사랑 똑같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욕먹는 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아,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과 손을, 합력이 안 돼요. 제가 마가복음 미가서 2장 11절을 보니까 허망한 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사야 30장 10절에 선지자는 미워함을 받는다. 이제 말씀을 제가 기침한다고 그래요. 좀 줄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팔복의 놀라운 장인데, 복 있는 사람은 화받을 사람은 이렇게 분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복 받는 것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화받을 것을 신경 못 써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면서 화 받을 사람 얘기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25절에, 24절 25절에 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이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네가 다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받고 있었다 이거. 그럼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광을 받고 성도가 영광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신앙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에 대해 앉는다. 성경 속의 축복은 영의 복입니다. 성경 속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세상의 복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과 화받을 사람은 산상보훈에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는 아주 더 간략하게 24절, 25절에 화가 있을 사람들에서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듣으니 간에 영적으로 드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영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육신의 축복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의 종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영적으로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받을 자와 화가 있을 자가 분간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복받을 사람 쪽에 서고 화받을 사람 쪽에서 다시 영적인 사람 쪽으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 방송이 세계 곳곳에 퍼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